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지혜의 문을 두드립니다. 안방으로 찾아가는 명사들의 명강 초대 굿 클래스. 네, 오늘은 또 어떤 강의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사람들의 그렇죠. 눈치를 보면서 사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메신저를 보낼 때 상대가 답이 없으면 내가 뭘 실수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눈치 보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빨리 답장 보내요, 그러니까. 왜 그거를 왜 의심해요? 네. 오늘 강의는요. 말의 시나리오, 당신에 대한은 편하신가요? 김윤나 소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말마음 연구소의 김윤나 소장입니다. 이 말을 건강하게 잘하려면요, 말빨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좀 이해하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면 말을 건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앞으로 말을 건강하게 잘할 수 있는지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4번 동안 어떤 이야기를 할지를 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해볼 얘기는요, 나는 대화할 때 편한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또 내 맘만 편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나도 편하고 나와 함께 대화하는 사람도 편해야 되잖아요. 네, 세 분 어떠세요? 잠깐 망설인 것부터가 지금 여기 답이 나오긴 저만 한 편한 것 같습니다. 아우 불편해 죽겠어요. 아우 불편해. 아니 이제 보통 우리가요 소통하면 보통 이게 말빨을 좀 생각하시죠. 다른 사람을 쥐락펴락하는 대화 혹은 센스 있는 대화 이런 것도 기술이 좀 필요하고 실제로 배워놓으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소통 중에서 제일 최고봉은 편한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한 거. 예, 그러니까 이 편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말을 할 때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나올까? 그러면서 그렇죠. 너무 머릿속이 복잡하지 않고 그냥 담백하게 말할 수 있고요. 또 말하고 나서도 막 이불킥하지 않는 거예요. 집에 가서 너무 그렇죠. 이불킥하면서 내가 왜 그랬지? 네.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거. 또 우리가 어떤 그 카톡 메시지 주고받다가도 어떤 거는 계속 생각하다 생각하다 못해서 새벽에 아까 말이야. 우리 낮에 나는 그 대화 말이야. 네. 이렇게 뒷북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너무 불편해요. 네, 그래서 그걸 좀 편하게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그 얘기를 차근차근 내가 편한지도 점검해보고 아, 좀 편하지 않다면 어떻게 편해갈 수 있는지를 한번 내 마음을 중심으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는요. 나 눈치 보는 편인가? 이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눈치 너무 많이 봐요. 그죠? 저도 지금 엄청 눈치 보고 있거든요. 다들 서로 눈치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말해도 되나? 그렇죠, 그렇죠. 질문해도 되나? 예. 네. 근데 사실 눈치라는 건 하나의 능력이죠. 센스예요. 네. 적당히 해주면 모든 사람을 돕는 일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나치면, 늘 지나치면 문제가 되겠죠. 네. 자, 그렇다면 내가 지금 눈치 보는 편인가 대화할 때 기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다섯 가지 항목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나서요. 나는 몇 번이 좀 어렵다 이렇게 저한테 고백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하나하나요. 예. 자, 첫 번째 요건은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대화하는 사람은 첫 번째 보세요. 경계를 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선을 넘는, 예. 그렇죠. 선을 넘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는데 유독 나한테 좀 민망하게 나한테 말을 한다던가 그러니까 본인이 좀 웃기려고 그 사람을 비난하는 형태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있죠. 저는 그런 사람들을 좀 선을 넘었다, 경계를 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럴 때는 근데 그 말씀 제가 좀 불편해요. 이렇게 담백하게 말할 수 있다. 그럼 내가 좀 편안한 사람인 거고요. 근데 말을 하려고 보니까 근데 내가 이 말하면 좀 분위기가 나빠지지 않을까? 다른 사람이 다 주목하지 않을까? 하면서 슥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1번부터 한숨을 쉬시나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한국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우리가요, 거절을 잘해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기 어려운 일,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나의 에너지상 하기 어려운 일은 그냥 깔끔하게 거절하면 되는데 그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렵죠. 네, 내가 거절하면 또 이제 계속 스토리가 쓰여지는 네. 사람이 있어요. 내가 거절할 때 심플하게 죄송해요 어려워요 하는 편인지 아니면 구구절절 설명하거나 아니면 또 거짓말까지 얹어서 결국은 그걸 하고야만은 그리고 집에 가서 후회하잖아요. 네. 네, 내가 왜 그랬지? 네, 그런 편인지 한번 보시고요. 자, 세 번째 항목도 볼게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서로 도와야 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좀 어렵고 힘든 거는 시간 괜찮아? 나 좀 도와줘. 도와줘. 이렇게 깔끔하게 말하면 되는데 도와줄까? 걱정하고 그리고 너무 고민하고 아니 안 될 거야. 네, 미리 근심하고 안 될 거야를 가정해서 결국 말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혼자 다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인가? 이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네, 4번은요. 근데 우리 또 거절을 당할 때가 있죠. 그렇죠. 네. 뭔가 네. 부탁하고 요청했는데 그 사람은 사정상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대화가 편안한 사람은요. 그 거절을 그냥 쿨하게 받아요. 네, 어려운가 보지 뭐. 그럼 다음에 도와줘. 그래도 내 얘기 들어줘서 고마워. 이게 깔끔하게 선을 맺는데요. 네. 근데 편안하지 않은 사람은 어떨까요? 나한테 관심이 없구만. 네. 지금 나를 싫어하는구만.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말했다고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야? 약간 이런 거죠. 내가 뭐 잘못했나? 뭐. 그렇죠, 그렇죠. 아, 다 용춘이 같아요. 왜 맨날 강의마다 다 나를 주제로 강의하는 것 같아? 근데 자연스럽게 제가 가운데를 자꾸 이렇게 용춘이. 나 계속 못 받은 척 했거든요. 부담스럽지 않으시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내가 좀 그런 편인가. 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다섯 번째는요, 우리가 살다 보면, 야, 이게 최선이야? 이렇게 좀 이렇게 혼날 때가 있죠.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좀 하자. 그런 이제 피드백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때, 아, 그래. 나한테 좀 그런 면이 있어. 근데 사실 나 이거는 잘하는데 그 사람이 그건 잘 모르나 보다 하면서 그런 피드백을 다 받지 않고 걸러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대화가 편안하지 않은 사람은 그 엄청난 그 피드백을 다 갖고 와서 난 망했어. 나 왜 이런 거야? 그렇죠. 저도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댓글 막 달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속상한 피드백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걸 봤을 때 나는 강의는 접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런 편인지 잘 나눠서 걸러서 듣는지 요 기준들이 네네. 대화를 편하게 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의 특징인데요. 한번 우리 세 분은 몇 번이 잘 안 되는지 잠깐 나눠볼까요? 저는 3, 4, 5번 괜찮고요. 그러세요. 네. 근데 2번, 특히 거절 잘 못하고. 그러시구나. 네. 그리고 1번, 제가 그 말이 좀 불편해요. 네. 근데 불편한 경우가 있어도 그 말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제가 한 길에도 간 길 흘린다든지 네. 약간 그러시구나. 그런 편인 것 같습니다. 항상 일이 많으시겠어요. 다른 사람 거 거절 못하니까. 네, 거절 잘 못해가지고 네. 네, 좀 정말... 그나마 그래도 거절할 때는 정말 이만한 얘기를 그렇죠? 하면서 예, 그래서 미안해 뭐 이렇게 네. 얘기한다든지 그리고 집에 오면서도 마음 찜찜하시죠? 그렇죠 그런 네. 경우 있죠 맞아요 네. 그러시군요 맞아요 근데 이 다섯 가지 영역을 보면 누구나 이렇게 편한 건 아니에요 예, 그냥 아주 휘파람 불듯이 확 나오는 그런 말은 그렇죠. 예,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조건인 경우에는 좀 인간관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다섯 가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자신이 너무 괴롭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민망하게 만들 때 근데 그거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선을 긋지 못하면 집에 가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와 나는 거기서 한마디를 못하네 그죠? 나를 지키지를 못하네 내가 딱 아니라고 딱 말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자기를 혼내기도 하고 약간 자책감? 막 어떨 때 수치심? 이런 감정들, 불편한 감정들을 계속 경험하고 있다면 그건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다 보니까 상대도 편안하게 느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대가 거절하지 못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거절도 잘 못하고 어렵다는 얘기도 못하고 도와달라는 얘기도 못하면 상대는 아, 이 사람이 굉장히 편하고 진실되고 내 속내를 함께 나눌 수 있는 파트너구나 이런 감정을 느끼기 조금 어렵거든요. 속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관계에서 깊어지는 경험을 하기도 어려워지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계속 반복되면 네,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어쩌다 그럴 수는 있지만 늘 거절 못하고 늘 피드백에 내가 힘들어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타인지향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마 처음 듣는 단어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럼 타인지향 시나리오가 뭔지를 좀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아, 우리가요. 아까 눈치라고 하는 건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상대를 배려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런데 타인지향 시나리오를 가진 사람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의사결정하고 말을 함에 있어서요. 그 기준이 나한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의 기준이나 다른 사람의 선호를 살피느라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못 되는 예, 그런 주인공이 못 되는 그런 시나리오를 가진 사람을 우리는 앞으로 타인지향 시나리오다 이렇게 부를 거예요. 이 용어가 이제 자주 등장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점검해야 될 거는 근데 시나리오가 뭐지? 궁금하실 수 있어요. 시나리오 뭐 영화야 뭐야 대본이야 뭐야 이제 이러실 수 있는데요. 이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주로 이제 코칭을 할 때 사람들의 말을 다룹니다. 그럼 한 사람의 말을요. 짧게는 뭐 이렇게 3개월, 길게는 1년 동안 그 사람의 말을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요. 참 그 의미 있는 현상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왜 이 사람은 이 말을 반복하지? 다른 사람은 이럴 땐 이렇게 반응 안 하는데 참 독특하다. 패턴과 경향성이 있다. 이런 걸 관찰하게 돼요. 근데 왜 그럴까 궁금하잖아요. 그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쫙 파고들다 보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어떤 에피소드. 그러니까 이야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과 이야기가 결국은 하나로 연결되면서 그 사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제 그 영화 배우가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사를 하고 관계를 맺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사람마다 어떤 독특한 말의 시나리오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잘 몰라요. 근데 그 말을 반복하는지를. 근데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예,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관계 맺으니까 계속 내 인생이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시나리오 종류는 요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아마 다 제목을 붙인다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영춘님이 같은 경우에 뭐 사랑의 시나리오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전 잘 모르지만 네 사람마다 다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많이 만나는 분들은 타인지향 시나리오를 가지신 분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와서 대화를 좀 편안하게 하고 싶어요. 인생이 너무 머리가 복잡해요. 이제 이러신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간단한 한번 예를 들어보면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저를 이제 찾아오셨던 어떤 분은요, 이제 직장이셨어요. 직장이 3년 차인데 특히 상사하고 대화할 때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사가 일을 시킬 때 너무 자기한테만 이제 몰아준다는 거예요. 힘들고 귀찮고 좀 어려운 일만. 그러면 거절도 해야 되잖아요.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이거를 이제 처음 이렇게 유연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안 나온대요. 예. 네. 그리고 예를 들어 자기가 잘한 거는 또 자랑도 해야 되잖아요. 어필도 하고, 이 고가는 좀 서운합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아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억울한 일이 반복돼서 말 좀 편하게 하고 싶어요. 하고 저를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과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그분 역시 타인지향 시나리오를 갖고 계셨어요. 다섯 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말을 잘 못하셨죠. 왜 그럴까 이렇게 찾다 보면 그분의 인생에 꼭 그럴 만한 이유의 이야기가 있어. 그러니까 그분의 아버님이요 너무 무서우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이런 기억이 있으시대요. 이렇게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다가 아버지가 한 말에 조금 이렇게 대들었나 봐요. 어린 마음에.
그래서 예전에 아버지들은 간혹 이렇게 밥상을 자꾸 이렇게 정류를 흐트리시는 아버님들이 있으셨어요. 요즘 아버님들은 또 힘도 없어서 그렇게 못하시는데 예전 아버님들은 간혹 있으셨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식탁을 촥!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이 있으면서 좀 이렇게 남성, 어른, 아버지뻘 되는 분들하고 대화할 때는 딱 말문이 막혀버리는 그런 패턴이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직장생활 잘하려면 이 타인지향 시나리오를 버리고 다른 시나리오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쓰셔야 성과도 인정받고 관계가 편안해지겠죠. 우리가 해볼 게 바로 이제 그건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셨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쉽진 않죠. 쉽지는 안 바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런데 각색이라는 건 매일 조금씩. 매일 조금씩 써나가는 거니까 불가능하진 않다 이렇게 믿으며 그럼 다음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그럼 어떻게 바뀌어? 이 얘기를 해볼 건데 이제 그 전에 근데 왜 생길까? 타인지향 시나리오가 왜 생길까부터 점검해보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나의 사건만 있겠어요? 이제 여러 이유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네 가지의 경우에 그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남의 눈치를 너무 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단 첫 번째 상황부터 볼까요? 지시적이고 강압적인 너무 무서운 환경에서 자랄 때 우리는 남의 눈치를 보게 된다. 좀 쉽게 이해되실 것 같아요. 네. 네, 좀 전에 이제 밥상 정렬을 흐트리셨던 그런 과정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저희가 7살 때 저희 부모님이 이제 이혼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혼이라고 하는 게 지금도 쉬운 결정이 아닌데 예전에는 아마 더 눈치 보는 그 힘든 결정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두 분이 이혼을 안 하시려고 그렇게 싸우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맞추는 연습을 대화법을 잘 모르시니까 너무 많이 싸우셨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너무 시끄러웠어요. 시끄럽고 무섭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 어린아이가 느꼈을 어떤 외로움이나 슬픔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할 수가 없어서 참고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도 이 첫 번째 시나리오를 가진 사람이 됐겠죠. 그래서 나한테 그런 과정이 좀 있었나 강연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도 보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우리 어릴 때요. 애어른이라고 부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린데 너무 철이 빨리 들어가지고 무슨 애가 애어른 같아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정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이렇게 지붕도 있고 기둥도 있잖아요. 이 역할을 부모가 해줘야 돼요. 그 지붕과 기둥은 부모가 해주면 아이들은 그 지붕과 기둥 아래에서 천천히 제 시간을 누리면서 단계별로 차근차근 자라야 돼요. 근데 어떤 가정은 참 안타깝게도 부모가 지붕 역할을 못하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돈 때문에 세상이 나를 너무 울려가지고 지붕 역할을 못하면 이 아이들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가정을 내가 지키리라 이런 마음을 먹게 돼요. 그래야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철이 너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왜 아이들 붙잡고 하세훈하는 부모님도 많으시죠. 네 애비가 이런 시리즈. 네 애미가 이런 시리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정적으로 다 받아주면서 엄마 우쭈쭈 해주고 아빠 우쭈쭈 하는 그런 아이들. 그리고 또 커서도 웃지 못할 말로 가정 내 ATM 기기다. 이렇게 말하는 되게 속상한 닉네임이죠. 그러니까 계속 돈으로 가정을 내 가정을 지원해주고 형제들 뒷바라지 해주고 막 그런 환경에서 내가 만약에 자랐다면 그래서 맛있는 거 내 입으로 먼저 넣어본 적 없고 좋은 옷 누구 챙기느라고 난 입어본 적 없고 이랬다면 그래서 내가 타인지향 시나리오를 갖게 됐나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거 있죠. 우리 어릴 때 칭찬 스티커 많이 받아보셨죠? 그러니까 아이한테 예쁜 행동 더 잘하라고 칭찬 스티커를 받았는데 잘했을 때만 아이고 너 내 딸. 그렇지. 근데 못하면 우리 집에 너 같은 애가
예, 이런 조 누구 닮았지 쟤? 그렇죠. 맞아요. 조건적인 그런 애정과 관심을 받아온 사람들. 그러니까 잘하면 내가 인정받고 싹싹하고 예쁘게 굴면 이렇게 받아들여졌던 사람들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답이 엄마한테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는가는 정답이 아빠한테 있다면 소신껏 내 마음을 이렇게 볼 이유가 없죠. 그러면 당연히 어떤 의견을 물어봐도 아 그러니까요. 예. 좋아하는 거 맞춰주고 싶어. 정답을 말하려고. 맞아요, 맞아요. 그게 내가 편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정답을 맞추고 싶죠. 사랑받고 싶으니까. 예, 맞아요. 그게 세 번째고요. 이제 마지막은요. 너무 혼나는 경우에. 예, 그러니까 너무 비난받고 비난을 넘어서 수치심을 느끼도록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란 경우에 우리가 남의 눈치를 볼 수 있어요. 저희 이제 제가 코칭했던 사례 중에 기억에 남았던 것은 어떤 이제 여성분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대화를 나누고 나면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수치심을 많이 느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왜 거기서 그런 말을 못하지? 뭐 이런 거. 자기를 엄청 혼내요. 예, 그리고 막 빨리 헤어지고 온대요. 그 마음이 불편해서. 근데 왜 그랬나 보면 또 이야기가 있겠죠. 그랬는데 어릴 때 이제 그 공부할 때 아버지가 직접 그 공부를 가르치셨대요. 왕년에 공부를 잘하셨던 아버지거든요. 근데 독서록이나 예를 들면 일기 쓰기나 이런 거를 직접 봐주셨는데 이제 이렇게 써서 아버지한테 제출을 하면 아버지가 이렇게 보신대요. 쫙 보고서 다시 이렇게 하신대요. 네, 되게 무섭죠. 네, 그러니까 무서워. 뭐가 잘못됐는지도 말을 안 해주시는 거야. 그럼 그 어린아이가 가서 이렇게 찾는 거야. 매의 눈으로. 뭐가 잘못됐지? 그러니까 삶을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뭐가 잘못됐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져가면 또 다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12시까지 그 아이가 어린아이가 울면서 아버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네, 그랬던 경험이 있대요. 근데 알려주시지. 그렇죠. 아마 읽지도 않았을 수도 있어. 다시 강의를 데리고 와볼게요. 근데 아마도 그 마음은 사랑이었겠죠. 어릴 때 이 글을 쓰고 표현한 능력을 잘 키우고 주고 싶었던 아버지의 애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늘 그렇듯이 그것이 경계를 넘어서면 한 아이에게 세상을 자꾸 문제로 바라보고 다 내가 문제야. 아빠는 맞는데 나는 왜 이걸 못 찾아내는 거지? 이런 패턴이 가지게 돼요. 근데 속상한 거는 어릴 때 내가 많이 들었던 말을 우리는 커서도 내 안에서 그 말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사람마다 제가 이제 여쭤보진 않을게요. 어떤 거 가지셨냐. 그렇죠. 네, 근데 전화해 전화지. 앉아서 뭐 가족 욕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이유는 정확히 알면 내가 1, 3번 정도 갖고 있구나. 저는 1, 3번이거든요. 내가 2, 3번인가 뭐 이런 것도 한번 헤아리시면서 저하고의 강의를 계속 이제 한번 진행해 보시는데요. 자, 그러면 바뀔 수 있나요? 바뀔 수 없으면 우리가 이런 강의를 할 이유도 없고 들을 이유도 없고 그죠. 이게 워낙에 오래전 이야기고 그것이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단단하긴 합니다 이야기가. 근데 해체해 나갈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걸 바로 내부지향 시나리오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까 타인지향 시나리오는요 이 안테나가 다 바깥을 향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중에 하나 정도는 나한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는 눈치로 걸어놓고 상황도 살피고 남도 배려할 줄 알아야 하니까 이건 밖에다 걸어놓고 내부지향 시나리오는 내가 어떤 말이나 관계를 할 때요 나의 기준, 나의 신호, 나의 기준에 잘 집중해서 말하고 관계 맺는 것을 우리는 내부지향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 단어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자기감. 그렇죠. 네, 자기감. 네, 다음 시간부터 요 아이가 주인공이에요. 자기감. 우리가 보통 자존감은 많이 아시죠? 네. 네, 자존감이 높다, 낮다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이 자존감은요, 바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존감은 그렇죠. 올라가기도 하고 난 아니야 이러기도 하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맨날 하늘을 날았다가 땅에 또 곤두박질 쳤다가 너무 자존감이 들락날락하면 내 인생이 아주 고달퍼져요. 피곤해요. 그래서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 간극을 좀 좁히면 내 삶이 안정적이겠죠. 그거를 좁히는 토대의 역할을 하는 걸 앞으로 우리는 자기감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거는 나를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나를 얼마나 잘 아는가. 자기, 나라는 감각을 얼마나 잘 아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내부장 시나리오로 조금씩 바꿔갈 수 있으니까 요 이야기를 이제 다음 주부터 하나하나 한번 네. 풀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첫 번째 만남 이야기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요. 네네. 혹시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 부모님들이 어릴 때 다들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의도를 하셨을 텐데 맞아요. 그 좋은 의도가 또 아이에게 꼭 좋은 영향이 끼치지는 않는구나 막 그런 생각에 좀 안타까움이 막 그렇죠. 들어서 맞아요, 맞아요. 오히려 이제는 이제 제가 부모가 되려고 한 입장이니까 또 어떻게 해야지 또 내가 자녀에게 나는 좋은 의도인데 그 아이에게는 맞아요. 별로 안 좋은 네. 의도일 수도 맞아요. 있을 것 같으니까 맞아요. 그거를 좀 많이 생각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네. 해봤습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되게 속상하고 억울할 때가 뭐냐면 선물을 준 사람이 있는데 선물을 받은 사람이 없을 때예요. 그럴 때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죠. 아마 부모님은 선물이셨을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아이는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강연부터는 나의 시나리오를 바꾸는 데도 도움이 되시겠지만 우리가 누군가의 부모라면 그럼 내 아이는 타인지향 시나리오에 갇히지 않도록 좀 도와줘야 되겠죠. 남을 배려하면서도 자기감이 단단한 내면이 충실한 아이로 키우고 싶으시다면 아마 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기대를 높이네요. 네. 네. 지금 다음 일주일째 앉아 계신 안 나가시고 계속 앉아 계신 분이 있다고 하는데 다음 시간에 혹시 놓칠까 봐 네. 오늘 첫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대화가 편안한가 이겁니다. 내 시나리오는 무엇인지 타인지향 시나리오인지 내부지향 시나리오인지 한번 살피시면서 우리 자기감 이야기로 다시 뵐게요.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